네, 목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증시의 정인섭입니다. 오늘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중국증시가 지금 1%까지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미선물 시장도 조금씩 조금씩 강부합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 시장, 일본증시까지 모두 1% 가까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느덧 2,180선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 코스닥이 저항했던 766선을 뚫고 오늘 770선까지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 내 주면서 양시장 모두 1% 안팎의 탄력적인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목요일 오후짱입니다. 과연 더 올라설 수 있을지 오늘의 굵직한 이슈를 통해서 시장 막판 역전을 우리는 주제의 세계로 여러분의 오후짱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죠. 와우네 이경나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오후짱 들어서 시장에 힘을 더 내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네. 근데 오늘 옵션 만기일 이잖아요. 네. 옵션 만기일 영향이 전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일자에 달러 인덱스가 꺾이고 나니까 시장 은 확실하게 방향을 잡는 것 같아요. 아 달러가 왜 이렇게 떨어지지?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데 아주 재미난 현상이 두 가지가 시장에 발생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할수 있는 금가격이 1,800 고지를 뚫었고, 오, 맞아요. 또 나스닥이 1만 포인트 넘어갔고 대한민국 시장 2,200 포인트 뭐 목점까지 다시 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자산인 주식 시장과 가장 안전한 자산이 같이 간다는 얘기는 달러 말고 다른 것을 대체 투자해야 되지 않냐 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화폐를 2경 이상 찍어내니까 화폐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계속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이 수급은 옵션 만기가 이후에는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오.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시장에서 좋게 봐주셨고, 포인트를 또 달러 흐름으로 같이 보셨잖아요. 네. 지금 달러 약세 국면에서 사실 좀 금가격이 올라서 좀 불안불안하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흐름과 맞물려서 달러의 안정된 흐름, 주식시장도 더갈수 있는 분위기를 더 보셨다고 하면 네. 오늘 코스닥이 770선까지 그렇게 놓고 있던 766선을 뚫었어요. 네. 이것까지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수 있겠네요. 네. 어, 또, 매력, 대한민국 시장의 매력적인 이유는 어, 미 시장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만 포인트가 오게 되니까 아. 최근에 신흥시장 쪽에서 무서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중국 사, 상해 종합이에요 네. 어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MSCI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중국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15% 내외의 이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다음 후속 타석, 타석이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죠? 고, 일단은 이머징 마켓에서 음. 이제 중국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코로나 라는 이 악재로부터 가장 잘 헤쳐나간 음, 음,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헤쳐나갔고, 그 다음에 네. 우리, 우리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자금이 대한민국 시장을 노릴 가능성도 높다. 옵션 만기일 이후에 아주 재미난 흐름 예상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아직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코스피는 2200선을 뚫지 못했지만 코스닥은 770선을 뚫었다 근데 네. 옵션 만기일 이후에 그리고 달러가치 약세 움직임과 맞물려서 중국의 그 다음 타자가 우리가 된다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으로 지수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라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 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코스피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도와주면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 그렇다는 얘기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많이 안 사줬다? 이제는 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음. 또, 뭐, 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긍정적인 모범텀이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뭐 코로나라든지 또 오늘 북한발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환율이 뭐튀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네, 오늘 뭐 환율이 좀더 많이 내릴 수 있었는데 뭐 북한발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좀덜 내리죠. 음. 하지만 이거 뭐 항상. 지정한 자리스크는 다시 되돌림 현상이 가서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이 또 1900원 또 밑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발적으로 네. 외국인 수급을 그래서 이래저래 기대해 볼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오늘의 이제 굵직한 이슈로 종목들 몇몇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기대되는 일정 모멘텀. 오늘은 소부장 전략 음.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13일에는 뉴딜 정책에 대한 종합 대책 발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발 이제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8월 들어서 이제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 과 맞물린 종목들이 오늘 또 같이 음. 움직여주고 있어요. 우리 소부장 얘기는 사실 워낙 많이 했으니까 네. 짧게 보죠. 오늘 소재는 좋지만데 오늘 또 장비주 쪽에서 움직이고 네.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올 때로 올라온 소재냐, 더 올라온 장비냐, 지금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나요? 다 좋아요.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이스타시클럽은 소재 쪽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장비 쪽에서도 그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IT 하드웨어 제조업 강국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장비 쪽에서 넘버 어, 10위 안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네. 참 아이러닉해요. 오, 근데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그 자금 조, 조달을 해 줘가지고 어, 우수한 장비 업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이제 장비 쪽에서도 그 글로벌 넘버원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상 시장 캐파가 워낙 작아가지고 못 성장했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도 눈여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음, 소재, 장비 다 좋다. 네, 어떤 종목을 고르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분 테크웨이 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3%대 네.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근데 지금 보면 은 소재 쪽이 먼저 이렇게 갔고 장비 쪽이 쫓아가는데 아 소재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여기서 또 그럼 뭘 사야 되지? 장비는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쪽을 또 포인트를 맞춰서 사야 되나? 라는 음. 고민하신 분들께는 어떤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삼성전자의세가지 (3세대) 공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공정 어~ 노광 공정에서 (EUV로) 넘어갔잖아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겉, (ASML이) 만들어내는 (EUV) 장비 말고 그 주변 장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백숙은 음. (ASML이) 만들고 겉절이는 대한민국 업체들이 만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PSK나) 그~ 유지테크 같은 어. 경우에는 겉절이 장비를 만들어내는 업체들이에요 <웃음> 겉절이 <웃음> 뭐~ 깍두기라고 설명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 장비 업체들 꼭 필요한데 이제 가장 잘 만드는 기업들 아. EUV와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보시면 될 거예요. 겉절이 됐고. 맛집입니까? 네, 예, 겉절이에요. 네, 그래서 유진테크는 거, 또 네. 이제 삼성 쪽에 D램 공정 관련해서 이제 투자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그렇죠. 있고 지금 EUV 관련해서도 사실 그외 음. a s m r 그 이외에 지금 우리 장비 쪽에서는 유진테크와 PSK는 지금도 좋다. 네네. 근데 소재가 항상 중심인데 소재는 또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서 이제 EUV 쪽도 봐야 되겠죠. 어, 동진 세미 m 같은 경우는 여전히 쌉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해 실적이 1400억 정도 예상 영업이 잡는데 시가총액이 네. 1조 4천. 음. 근데 EUV 쪽 성공해 내면 크게 갈수 뭐 있죠. 수 있겠죠. 또 경인양행도 마찬가지예요. 경인양행은 EUV 이미 소재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단기간 급등했는데도 괜찮아요, 경인양행 아직 EUV 쪽은 얘기도 안 나왔어요. 어... 이야기 나올 때 팔면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아... 시점에서도 경기양의 동진 세미캠은 가격 부담보다는 실적 맞물려서는 지금도 저평가다. 네. 그러 그러니까 EUV 쪽, 삼성의 EUV를 비매물이 반도체만 하다가 이제 디렘하기 시작해요. 네. 그럼 SK 하이닉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같이 디렘하기 시작합니다. 다 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영역이 앞으로 10배, 20배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인데 비싸다고 절대 지금 아. 말할 수는 없는 구간이죠. s n s 택이나 FST 같은 경우는 원래 EUV 대장 쪽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음. 이제 너무 변동성이 확대돼 이쪽은 이제 좀 끝난 건가요? 아좀 조정을 저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s n s 택을뭐 작년부터 계속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지만 한번 수익 실는 하자고 저번에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에 아. 있지만. 상당히 긴 기간 조정을 겪거나 가격 조정을 겪게 되면 그때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음. 좀 뜨거운 것이 좀 식혔을 때 매수했으면 네. 좋겠어요 지금 좀 식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관망을 하고 오히려 PSK라든지 유진테크는 장비 쪽에서 그리고 동질 세미킹과 경인양의 이 소재주는 어 단기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적가면 했을 땐 여전히 저평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네. 담을만하다 아,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솔브레인 홀딩스도 관심 있게 아, 봐야 돼요 지금, 지금 거래 정지잖아요 네. 못 산단 말이에요 음. 이제 상장할 거예요 네. 분할 상장. 그렇죠. Solbrain Holdings랑 Solbrain이 분할 상장할 텐데. 왜 이렇게 잘갈때 정제돼 있어요? 참 타이밍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Solbrain이 그때 사업 회사니까 Solbrain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 2의 네. 이지바이오처럼 갈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소부장 쪽에서는 소재와 장비 쪽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주셨고, 뉴딜 관련해서는 13일에 한국판 뉴딜 종합 대책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태양광 쪽이 장초반부터 강했고요, 풍력도 좋고 수소도 음. 좋은데 이쪽은 어떻게 매매할까요? 뉴스가 뜨기 전에 팔아야죠. 그럼 13일 전에 팔아야 돼요. 네, 13일 어. 전에 현금화 시켜놓고 다음 타점을 대기하는 것이 아, 맞겠죠. 이쪽은 정말 단기 일정 트레이딩으로 네, 보는거 일단 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가지만 그 정책 기대감이 민간에서 수요가 발생해야 돼요. 옛날에 태양광이 안 좋았던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단순하게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어, 정부에서 사 주다가 민간 쪽에서 사 주지 못하니까 태양광이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거였단 네. 말이에요. 똑같아요. 음. 민간으로 바로 넘어가기는 어려운 구조기 이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할 필요가 있겠죠. 아 여기는 진짜 13일 전에 네. 어느 정도 정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태양광, 수소, 어, 뭐 풍력 이쪽에서는 힘은 어디가 제일 강한 것 같으세요? 일단 뭐 수소처럼 워낙 또 최근에 핫했기 때문에 뭐 니콜라도 그랬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다 좋습니다. 다다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순환매 1분 음. 어,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뉴스가 뜨기 전에 팔자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매 매력도가 더 높은 건 소부장 쪽이고 그리 네. 스마트폰은 어쩔까요 어, 지금 8 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늘 스마트폰 폴더블과 카메라 쪽에서 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이쪽도 속속 꿈틀대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네다 좋은데 단기와 장기를 나눠야 될것 같아요 오. 종목별로 네 어, 폴더폰으로 올라오는 것들은 저는 아 요게 그렇게까지 매력이 없어요 어늘 이렇게 급등하는데요네 이건 이제 단발적으로 이제 보는 음. 자리.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8월 5일이죠 언팩 행사가 그 전까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왜폴더폰이 매력이 없냐 다 아실 거예요. 굳이 내가 지금 저걸 살 필요가 있는가? 뭔가 혁신이 막 몸으로 다 음... 접히는 거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일정의 기대감 정도만 건데요. 네, 그 정도만 누르시면 될것 어, 같고. 그런데 네. 이제 오히려 저가형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이나 소재 업체들, 네. 뭐장 저기 카메라 업체들. 그런 것들은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인도 시장에서 워낙 지금 중국이랑 인도랑 돌 싸움 하고 있잖아요. 추석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인도에 인도에서의 반중 감정이 확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L 전자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으로 따지면 갤럭시 S가 아니라 A에 들어가는 부품주들 음. 이제 저가형 스마트폰 그와 관련된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카메라 쪽. 네, 카메라 쪽 쪽에서. 어 탑픽을 꼽는다고 라 하면 엠씨렉스 그쪽은또 자율주행 쪽으로도 볼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오. 1위의 전장용 카메라 업체이기도 하고 오. 갤럭시 A에 거의 뭐 혼자서 토탈로 들어가는 그런 모듈 업체이기 때문에 네.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죠. 아우 좋네요. 지금 답을 너무 딱딱딱딱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네. 소보장 관련해서는 정책보다 실적,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소재주는 단기급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수다 네. 지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쪽이 일단 매매매력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뉴딜을 13일 전에 일단 단기매매로 팔자. 음.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폴더블폰은 단기적으로는 일정에 대한 기대로 조금 더 탄력적일 수는 있으나 폴더블보다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도 쪽에서 반사의 기대가 나오는 이런 중저가폰의 포인트를. 음. 네. 좀더 투자. 그래서 카메라 쪽에서 MC NX를 또 관심주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 답이 딱딱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날라가고 있는 가구주는 어떨까요? 오늘 한샘 어...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 뭐 영업이익 얼마였죠? 170% 이상이 네. 급증을 했어요. 참... 근데 너무 최고가를 쓰면서 한샘이 지금 뭐 현대 리바트 NX 벽사 뭐다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네. 코로나와 그린 뉴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실적까지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얼마나 더갈수 있을까요? 이거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간 것은 아니에요. 음. 본질적으로 이제 제가 과거에도 항상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GDP 3만 불 시대에 어떤 사업이 뜨는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인바, GDP 1만 불 시대에는 화장품이나 자동차가 잘 팔리고 2만 불 때는 집이 잘 팔립니다. 그리고 3만 불 시대에는요, 바로 가구가 잘 팔려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질, 어, 내, 그 뭐라고 해야, 해야 되나 워라에내 네, 삶의 어, 어떤 일과 또 삶의 라이프의 그 행복감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이제 가구 소비가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현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 우리 아버님들 밖에 나가서 한전하시던 거예그돈 아껴가지고 예치서 그렇죠 네. 가구 근데 최근에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규제가 계속 나오고 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도 확실히 뭔가 집에 대해서 옮기고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살던 집에서의 좀더 어. 질을 높이고자 하는 수요도 있겠어요 분명히 네뭐 리모델링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음, 거죠 네뭐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도 어. 오늘 보니까. 어, 집 많이 팔아야 될것 같더라고요. <laughs> 이래저래 이제 내가 살집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아, 제대로 꾸미고 살자. 이런 종부세, 분위기가. 종부세. 네. 지금 압박이 커요. 네, 종부세도 그렇고. 네. 지금 그래서 GDP 3만불 시대에 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도 하고, 코로나로 밖에 못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집을 꾸미는 이수요도 있고, 부동산 네. 대책에 대한 이런 수요도 있고,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도 있다면, 네. 지금 막 최고 가고 가격 부담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땐 그래도 이거 좋은 거 알고 실적도 알지만 따라잡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그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것들은 모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laughs> 네. 어차피 이 분위기는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PVC 장판 많이 썼잖아요. 그 옛날 집 가보면. 네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시골 우리 큰 댁에 갔는데 마루를 이렇게 싹 바꿨더라고요.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 우리 큰덱도바뀌기 시작하는구나 그만큼 이제 어, 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어떤 가구나 이런 것들의 음, 변혁이 네.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은 올해 뭐 내내 좀볼수 있는데 지금은 단기 급등이 부담스러우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기간 조정으로 어.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때 이제 좀주어담아보자 그렇게... 그러면은 대장은 그래도 한 셈인가요? 가장 센 종목이 좋은 거고요. 뭐 현대리바트도 좋고 네. 다 좋습니다 이쪽은. 네. 가구주는 조금 더갈수 있는 중장기적인 성장성과 함께 기간 조정을 노려서 좀 담아가보자 한샘과 현대리바트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이제 와 역시 뭐 시총 상해주는 가던 친구들이 계속가요. 미국도. 가던 코로나로 저변을 넓혔던 음. 친구들이 가잖아요. 뭐 아마존도 그렇고 계속 즉 기술주들이 강한데 우리도 딱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데 쉬었던 셀트리니지 다시 합세를 하고 있어요. 네. 이쪽도 이제 같이 이 분기 실적 코로나 모멘텀으로 또 같이 가는 건가요? 이 분기 실적이 과연 이제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고 음.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리고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는데 과거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5천억대였거든요. 네. 거기를 찍는다라고 하면 과거의 최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스토리는 맞죠. 음. 근데 이 부분 실적은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행 저도 조금 좀그행연나 걱정이 돼 가지고 네. 바이오 산업이다 보니까 음. 뭐 바이오시밀러 아무리 좋은 성장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좀확인해 보자라는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때 조정 받다면 그때도 매수회인가 아닌가요? 뭐 이제 3, 4분기는또 기대해 볼만 하겠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면.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돼가지고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셀트리온, 셀트리온 그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보는 것은 맞는데 일단은 전 매물 때 과거에 이제 고점 언저리까지 지금 와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좀 부담, 부담감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저는 취할 것 같아요. 과거의 고점이 얼마였냐면요. 동사가 이제 그 2018년도였나요? 그때 아주 강하게 올라갈 때. 네. 보시게 되면 36만 7천 원이었어요. 네. 지금 32만 2천 원대니까 전구점에서 부딪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여기를 아예 뚫고서 다시 내려왔을 때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행이나 실적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 30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안에 있다 갇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벗어나면 매수하는 그런 전략. 네, 그런 전략. 한번 정말 아예 지금 기다렸다가 살 거면 30만 원선 밑에서 네. 아니면 은 36만 원 돌파한 이후에 좀 주춤할 때 그때. 그렇죠. 어 그렇게 셀티론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분기 실적은 조금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네.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카카오가 세고요. 지금 딱 코로나 관련 종목들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갈까라고 했더니 결제를 얘기하고 가셨는데 결제도 지금 네. 다시 가죠. 가구도 같은 맥락에서고, 그러면 네. 이제 코로나의 수혜인데 2분기 실적까지 나오는 다음 타자가 뭘까? 알소프트 가는 거 보면 또 같은 투자 네. 아이디어에서 볼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식료가 또 같이 음. 볼수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좀 어떤 종목 찾아볼 수 있어요? 대상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실적도 좋아 보이고 음식료 쪽에서는 대상을 지금 뭐 많이 또 시장에서 반응도 안 했고 음. 가장 공연적으로 어, 바라봅니다.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예, 네, 무겁더라도 뭐 좋은 거 좋은 거니까 네. <laughs> 말씀드리고. 그러면 음식료가 같은 이제 투자 아이디어에서 볼수 있다면 이런 카카오가 쫓아가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이런 코로나와 실적 기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쪽에서는 또 어떤 쪽볼수 있어요? 지금 이 시장에서 이제 아마존이나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 강하잖아요 어 이제 넷플릭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아. 제공하는 게 아마존이고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에다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 좀보실 필요가 있다. 스튜디오 드래곤 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앞으로 콘텐츠 프리드싱을 만드는 기업들 많잖아요. 네. 뭐 SM YG 엔터, JYP도 있고, 팬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CJ ENM도 있고. 이런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 다시 한번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중국이나 한한령 해제 기대나 이 모멘텀과 더불어서 넷플릭스향 이런 콘텐츠 업체들까지도 같은 아이디어에서 볼수 있다. 네, 제가 넷플릭스로 아. 드라마를 정말 많이 보는데 저도요. 네. 아봐서 볼게 없어요. 어, 그 정도까지 보셨어요? 네. <laughs> 그 컨텐츠 업체들이 더 힘을 내줘야 돼요. 네, 근데 중독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음. 저도 이제 딱 끊었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이거 네 명까지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넷플릭스 요즘에 열풍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코리아 컨텐츠가 좋긴 좋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뭐 미국 다음으로 넷플릭스에 가장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국가가 또 대한민국이니까 아시아의 드라마 순위 보면 다 한국 드라마거든요. 네. 다 한국 드라마. 맞아요. 그래서 컨텐츠 관련 주제까지 좀 음. 카카오 가는 걸 봤을 때 같은 투자에 대해서 이제 음식료와 컨텐츠까지 네.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볼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네.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곧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 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그동안 강했던 막혀있어서 강했던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럼 삼성전자를 외국인은 사실 중심을 살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 죽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 그게 이제 걱정이에요. 시장이 <laughs> 지금 개인들 테마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시장이 주도주 장세로 바뀔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순간. 근데 네. 곧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도 이런 쪽보다는 그럼 삼성전자 중심으로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대형주 중심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 저 지난번 달러 인덱스가 꺾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 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까요? 이때 5월 중순에 달러 인덱스가 딱 꺼지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해줬던 게 LG화기였어요. 음. 그러니까 LG화기랑 삼성전자도 그때 많이 샀죠. 네. LG화기 보시게 되면 이때 5월 중순 때부터 지금까지 어, 오늘도 아우, 달리네요. 오늘 강해요 네. l g 화학 5월 중순부터 내리 달린 게 LG화기였거든요. 네. 외국계가 국내 시장 유입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가장 성장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잘 팔렸잖아요 이분기 때 거기에 이제 일등공신이 LG 화학이기 때문에 어 시장 좋아져 그래 외국인 자금 집행해 제일 좋은 거부터 사자 그래서 LG 화학 사는 거 같아요. 어 그래서 네. 오늘의 종목 픽은 바로 네. LG 화학입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가 곧 들어올 수 있다. 사실 코로나에 대한 좀 우려가 아직은 있기는 한데 시장이 지금 일을 무시하고 그래 좀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외국인의 수급에도 큰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어. 어차피 지금은 대한민국 유동성 장세 유동, 유동성 장세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음. 근데 유동성 장세 시작도 안 했어요. 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고마 고, 고대로 누워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그리고 SK 안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더 빠졌고 음.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창인 LG와 아까 삼성SDI, SK노베이션 삼일방을 가지고 끌어올리고 네. 방패인 반도체를 가지고 또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게 되면 또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재미없을 수 있, 음. 있는 또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포트로 좀 리밸런싱을 할 필요가 있다 아. 오늘 옵션 만기 이후에는. 그래서 네. 대형주 중심과 그리고 IT 쪽,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같이 가져가 보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이 LG 화학인데 최근에 종목들 분위기 굉장히 좋거든요. 네. 크리네사이어스도 지금 신고가 가고 있죠. 그리고 네. 이차원지 쪽에서도 오늘 그 관심 줬던 SKC도 잘 가고. 네, 신고가 그것도. 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도 이제 LG 화학까지 네. 대형주를 꼽아 주신 만큼 LG 화학의 포인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이제 상반기에는 테슬라 쪽에서 이차원지 쪽이 매출이 많이 지켰을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 이제 폭스바겐 아이디 3가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예상하건데 예거의뭐 아, 확실하게 예상 분석하건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LG화학이 100% 폭스바겐 아이디 3를 맡을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는 4분기 때까지 LG화학이 80% 점유할 겁니다. 배터리 분야. 그만큼 LG화학 배터리가 가장 좋기 때문에 너나 하나나 LG화학 거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올라가는 2차 전지 사업 부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음. 그러면 최고의 종목으로 이제 등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혹시 2차 전지 포인트를 계속 LG화학으로 네. 잡고 계시네요 그래서 음. 기왕이면 대장을 잡자라는 뜻으로 LG화학을 설명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사 그 국내 시장 산다라고 했을 때 LG 화학을 제일 빠따로 가장 살 가능성이 높다. 아, 5월달에 그랬기 때문에 네. 5월달에 수급 보면 아실 거예요. 네. 그랬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지금 가격 안 부담스러운가요? 아 제가 차트를 요 아주 제가 줌인을 안했네. 좀 요거 좀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를 좀 오늘도 네. 와4% 5%나 올라요. 오늘도 이제 그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게 네. 이제 ADX라는 지수인데요. 요 검은 선이 점선을 넘어갔다 가 내려갔어요. 이 얘기는 다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여기 올라가, 올라가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면 주가 포인트가 60만원 이상까지 갈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육십만 원까지는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릴게요. 네, 어 사실 애지화이아 오십만 원 뚫나 안 뚫나 이걸 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육십만 네.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 목표가 제 일차 목표가 애지확 육십만 원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사 현재 관련한 종목들을 쭉 들고 나오신데 드디어 대장에 들고 나오셨어요. <laughs> 네, 가 네. 그러니까 가져나올 게 없어서 그래요. 종목 을 너무 많이 소개시켜 들어가지고 이제, 네. 이제가. 근데 얘기해 주신 종목들 다잘가있고 그때 SK 네. 바이오팜에 대한 전략도 굉장히 잘 세워주셨거든요. 아 점상한가 가다가 한번 풀렸 풀릴 것이다. 네. 그리고 다시 갈때 다시 말,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 날 꼭지가 될 거라고 얘기했죠. 오, 그러니까 네. 그 포인트를 <laughs> 너무 잘 잡아 주신 만큼 그 촉을 믿고 에지화학의 네. 힘도 앞으로 기대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의 세계 와우넷 이경납 파트너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